매서운 칼바람과 함께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9도, 여기 찬바람이 초속 3m로 강하게 불어오면서 체감온도 무려 영하 13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1도에 머물면서 추위는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지만 서해안은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호남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 낮은데요. 장성 영하 8도, 나주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남부로 내려가면 영암 영하 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례가 1도, 광양 3도, 순천 2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특히 전남 해안에 강풍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래가지 못하겠고요. 내일부터 평년을 되찾으면서 차차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